건강만큼은 자신하던 명호 씨.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굽어 걷지 못하게 됐는데요. 3년여 만에 겨우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던 중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왔습니다. 이제 우선은 당장에 제일 그 당시에 급한 문제는 대장암이 전이가 된 상태, 이제 사기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항암제 치료를 계획하는 게 제일 우선 급선무긴 했고요. 최근에는 이렇게 폐에도 새로운 전이병소가 나타나서 지금은 암이 폐 쪽으로도 진행된 것이 의심되는, 그렇게 판단되는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다. 이전보다는. 그래서 지금 병 상태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빠진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. 다소 늦게 발견한 대장암은 이제 간과 폐까지 전이된 상황. 현재 열흘에 한 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. 독한 약 때문인지 갈수록 밥을 먹는 게 고역입니다. 또 이렇게 입술이 항암 포인트 때문에 붙은 걸 가라앉는데 딱 막 뭐 담 따갖고 아프니까 맛이 입맛이 없잖아요. 아프니까 그래서 밥을 조금 못 먹어요. 세제도 입맛으로 써서 먹어. 한 숟가락 써. 알았어. 어머니의 최근에 마지못해 내려놓은 숟가락을 다시 든 명호 씨. 매번 식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는데요. 마음 같아선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싶지만 이젠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도통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.